이번 4세대는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난쟁이입니다. 오랜만이죠. 제가 아이폰으로 메인폰을 바꿨지 않습니까? 원래는 메인폰 뭐 썼었어요? 갤럭시 폴드 1 때는 잠깐 쓰다가 메인폰을 안 썼고 2 메인폰으로 썼고 폴드 3 2, 3가 거의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아이폰을 서브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뭘 쓰죠? 아이폰을 메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를 그냥 안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제품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은 바로 갤럭시 폴드 4! 아 근데 이거는 제가 산 제품 아닙니다. 직원분이 이제 구매를 하신 제품인데 제가 리뷰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리뷰를 하려고 이렇게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제가 다 써봤었죠. 폴드 1, 폴드 2, 폴드 3까지 제가 써봤었기 때문에 네 번째 제품까지 오면서 거의 4년이죠? 발전이 얼마나 됐는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자체는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거의 뭐 똑같죠? 그냥 디자인만 달라지고 사이즈는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고. 어? 구석을 여기다 넣어놨네요. 구석은 이제 C2C 2.0이겠죠? 설명서 같은 거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제가 안 쓸 거기 때문에 고의 보관을 하는 걸로 하고요. 본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없어요. 역시 셋톤 깔 때 이 감각, 이게 진또백이죠. 쓸 때도 이랬었죠. 이 보호필름 달려있는 거 여기 별도로 보호필름이 한 겹이 더 달려있고 보호필름이 나중에 사용하면 벗겨지더라고요. 뭐 벗기고 사용해도 되는데 여기도 이제 주변 보호하는 실인데 느낌 자체가 좀 다르다? 뭔가 각져요. 이 만졌을 때 이 느낌 있죠? 여기가 좀 더 샤프하네요. 여긴 동글동글한 느낌이었는데 조금 더 샤프해졌습니다. 버튼 자체 위치는 뭐 크게 바뀐 게 없어요. 버튼 느낌도 뭐 크게 썩 바뀐 건 없고 지문이랑 이 부분도 여전히 동일하고요. 힌지도 뭐 디자인 뭐 달라진 거 없죠. 코팅은 근데 살짝 무광 느낌이 좀 더 들어간 거 같지 않아요? 사실상 지금 엄청난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위쪽에 있는 포트 위치가 그냥 똑같죠? 하단도 똑같아요. 사실상 이제 뭐 최적화가 뭐 거의 끝났으니까 그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들 더 채워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 얘 그러고 보니까 무광이구나. 이게 색깔 때문에 그런가 무광기가 훨씬 더 커 보이네요. 어, 이 색깔도 이쁘다. 카메라 사이즈 자체도 렌즈가 살짝 커진 것 같은데 그렇게 티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별 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이 부분 사이즈가 좀 더 줄었죠. 오히려 이거는 더 벌어졌네요. 여기 이 사이즈는 줄었다고 했는데 이 앞에 벌어진 거 있잖아요. 벌어진 게 더 줄지는 않고 벌어진 게 더 늘었어요. 대충 눈으로 봐도 면적이 여기가 더 커 보여. 그리고 폈을 때 디자인은 똑같죠? 살짝 이게 3랑 4랑 자세히 안 보면 구분이 힘든 수준이네요. 저는 가장 기대했던 거 UDC의 선예도 증가, 퀄리티가 증가해서 디스플레이랑 구분이 조금 더 어렵게 됐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뭐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전 버전에 비해서 픽셀 밀도가 올라간 건 맞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픽셀 밀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 UDC 쪽은 봤을 때 색상이 약간 알록달록하다고 해야 되나? 눈으로 봤을 때 색이 딱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알록달록해요. 신경 안 쓰면은 엄청나게 거슬리는 수준은 아니에요. 예전에 비해서 하얀 색깔 말고 다른 색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가면 갈수록 티가 많이 안 나는 편이긴 해요. 그래도 여전히 조금 거슬리는 거는 없지는 않아 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 메인이 바뀌었잖아요. 5천만 화소 이게 S22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센서가 메인에 들어가면서 여전히 똑같이 좋아졌어요. 솔직히 이전의 폴드들은 카메라가 S 시리즈보다는 계속 한 급 떨어진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메인을 같이 박아주기는 했네요. 그래서 5천만 화소 들어갔다는 건 당연히 픽셀 비닝 들어가가지고 영상 촬영할 때는 4개씩 픽셀 묶어가지고 사용하는 거를 쓰겠죠. 안 쓰면은 저조도에서 문제가 생길 테니까. 사진 모드 같은 경우는 5천만 화소 모드가 있고요. 그냥 모드도 있고 뭐 이거 화질은 굳이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세하게 리뷰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자세하게 리뷰할 거 아닌 이상 하지 않는다. 영상 같은 경우는 8K 모드가 있습니다. 8K 24프레임 모드가 있네요. 근데 사실상 근데 8K 촬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카메라 촬영에 있어서 해상도는 엄청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특히 8K는 더더욱 사실상 기믹에 가깝다. 센서 퀄리티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이상은 일반인 기준에서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다. 4K 60 같은 경우는 뭐 좋긴 하죠. 그냥 눈으로 봤을 때도 그냥 품질 자체가 쏙 괜찮아 보이네요. 아 이거 촬영을 켜둔 상태에선 커버 화면 미리 보기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커버 화면 미리 보기를 켜둔 상태에서는 되는데 이게 커버 화면 미리 보기 자체가 이렇게 꺼진 상태에서는 동영상 촬영을 킨 상태로 킬 수가 없네요. 얘를 왜 그렇게 놨지? 터치 잠금 같은 거 없나? 이렇게 자꾸 촬영하고 싶은데 근데 커버 화면 미리 보기가 이렇게 나오네요. 예전에는 센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좋아졌네. 메인 화각 자체가 뭐 그렇게 썩 좁은 게 아니라서 디스플레이 자체로만 봤을 때는 화질이 굉장히 좋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지금은 화질 테스트 샘플입니다.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않고 사운드랑 그대로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이크를 가리지는 않았어요. 마이크를 가리지는 않은 상태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조도 샘플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흔들면은 OIS 쿼리 과연 좋을지 아니면 EIS 때문에 뭐 번짐 영상이 심할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어둡거든요. 실내에서도 조명이 거의 안 켜져 있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퀄리티가 만일에 괜찮게 나온다, 그러니까 당연히 엄청 좋진 않겠지. 근데 괜찮게만 나온다고 하면은, 근데 오토로 밝게 잡히는 거 굉장히 잘 잡힌다. 얼굴 기준으로 밝기를 굉장히 잘 잡네요. 좋은데? 여기로만 봤을 때는 이걸 크게 키우면 촬영 본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이렇게 밝기 다시 맞춰주는 이런 속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30프레임 촬영도 아니고 60프레임 촬영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소폭 변경돼서 뭐 얇아지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게 뭐 엄청나게 티날 정도로 확 바뀌지는 않았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4400mAh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세서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배터리 효율이 늘어나서 배터리가 더 오래 간다고는 해요. 물리적인 배터리 용량 자체는 커진 게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인 카메라 자체가 5000만화소가 들어간 센서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이제 화질적인 부분에서 확실한 개선이 있을 거다. 선예도적인 부분은, 근데 영상 촬영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상, 그러니까 뭐 센서가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더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보통 픽셀 비닝 센서라고 하면은 동일한 4800만 센서 픽셀 비닝에서 1200만 내리는 것보다 동일한 그냥 1200만짜리 센서를 쓰는 게 더 좋다고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그러니까 픽셀 비닝과 풀 뭐라고 하지? 현재 찾아주세요. 픽셀을 1:1 매칭해서 쓰는 것보다 묶어가지고 쓰는 게 화질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뭐 최신 센서에 더 최신 기술 들어간 센서라면 픽셀 비닝이더라도 1200만의 그 센서보다는 더 좋을 확률이 높다. 왜냐면 1200만화소의 더 최신 센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촬영본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거고, 디스플레이도 비율적인 부분만 살짝 바뀌었지 사실상 엄청나게 크게 바뀐 부분은 없고요. 비율이 좀 다르다? 아 맞다,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잘라져가지고 그렇구나. 이게 이렇게 줄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사이즈가 줄고요, 이게 커졌어. 진짜 소폭이긴 한데 그렇게 사이즈가 달라졌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조금 더 안정적이 됐다. 가로가 길어졌으면, 왜냐면 눈으로 이렇게 보는 쪽이기 때문에 실제 디스플레이 들고 쓰는 듯한 느낌을 조금 더 가깝게 구현했다. 그러니까 살짝 바뀐 거기 때문에 엄청난 티가 나는 건 아니지만 약간 디테일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비율이 짧아진 만큼 더 짧아졌죠?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사실상 무선 충전 10W에서 15W로 좋아진 거 다 있긴 한데 그게 있습니다. 세대를 굉장히 많이 지금 거쳤지 않습니까? 4세대쯤 왔으면 저는 사실상 이제 완성된 그거를 조금 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제 거의 완성됐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자체적으로는 기기가 완성이 많이 됐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갤럭시 폴드가 메인으로 오고 이 폼팩터 자체를 따라하는 업체들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얘가 지금 단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폼팩터에 맞춰서 앱을 제작하는 회사들이 비율에 맞게 어플을 별도로 비율을 맞춰서 제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앱들이 아직도 있다. 저도 이제 3까지 쓰다가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해가지고 안 쓰는 것도 있거든요. 그 부분 플러스 사실상 이제 이 폴드라는 것 자체가 휴대폰 플러스 태블릿이라고 이제 접근을 할 텐데, 왜냐면 휴대폰이라고 하기에는 접근성이 일반적인 휴대폰에 비해서는 불편했거든요. 그런 거를 감수하면서 써도 디스플레이가 크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아 태블릿 플러스 폰을 같이 들고 다닌다는 느낌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러면 펜을 제대로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두 개를 들고 다니면 아이패드를 별도로 들고 다닐 거잖아요. 그냥 아이패드 펜 들고 다니기 쉽지 않습니까? 자석식으로 이렇게 붙여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충전도 쉽게 되고 좋은데, 얘는 아직까지도 펜이 수납이 되는 형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형태도 아닙니다. 물론 3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리뷰에서 적어도 수납을 못하면 자석식으로라도 뭐 수납 가능한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나오긴 했어요. 그 케이스가 무슨 여기에다가 펜 들어가는 케이스였나? 뭐 이상한 위치에다가 박아놔가지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자석으로 뭐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케이스를 별도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제품 자체에 펜이 일체화된 느낌이 전혀 아니라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별도로 사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 애플도 별도로 사니까 상관이 없는데, 적어도 제품에 조금 더 일체화된 그런 펜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UDC 자체에 만든 거 좋기는 하죠. 이거는 기술력 과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상 왜냐면 UDC가 굳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나? 퀄리티가 진짜 디스플레이 수준의 퀄이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삼성이 지금 하는 게, 예전에는 A시리즈를 썼지 않습니까? A시리즈에서 신기술을 넣은 뭐 프로토타입 기술들을 사실상 시연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S시리즈에서는 그 기술 중에 조금 안정화됐거나 사용할 만한 기술만 쏙쏙 뽑아가지고 사용을 하는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폴드 플립이 나온 이 세대부터 플래그십 제품이지 않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프로토타입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탑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비싼 거잖아요. 이번 4세대는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가 바뀐 거지? 카메라가 메인이 바뀐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거 하나만으로는 버전이 업그레이드됐다는 수준의 그걸 좀 느낄 수 있을까? 프로세서 업그레이드는 당연한 거죠. 한두 가지 정도가 더 같이 업그레이드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거 말고 이제 추가된 거 1TB 모델 추가된 거, 근데 그것도 뭐 사실상 전용 모델이라서 거기서만 사야 되죠. 이심 이제 지원되는 거, 근데 이심이 제가 알기로 국내 모델만 안 됐지 이전 모델들은 지원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이심을 지원하는 국내 통신 업체들이 이제 계속 생김으로 인해서 국내도 그냥 열어줬다라고 사실상 봐야겠죠. 제품 잘 나온 건 맞아요. 처음 사는 사람들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건 맞는데, 1세대부터 계속 제품들을 써본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기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폴드 4세대는 4세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사실상 3.5세대가 아닐까? 이렇게 보시면 근데 전면 디스플레이 발전이 보이죠? 일단 얘는 뭐 사실상 탈락이고, 여기부터는 60Hz, 120Hz 디스플레이, 120Hz. 근데 사실상 뭐 엄청 크게 바뀐 부분이 아니죠? 이렇게 보면은 켜졌을 때 디스플레이 차이도 보이죠? 1에서 2세대 올라올 때가, 그래서 힌지 업글부터 시작해서 내부 이거 디스플레이 부분 펀치홀로 바뀌고 뭐 했는데, 여기서 이제 펀치홀의 퀄리티 자체 업글, UDC 탑재가 됐고 UDC 퀄 자체가 더 좋아지고 살짝 비율적인 부분 바뀐 거, 그 정도 개선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는 확실하게 한 단계 걸칠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이 그래도 보이긴 하는데, 4세대는 그냥 1년 지났으니까 제품을 냈다. 여튼 뭐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새로 폴드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3를 사는 것보다 4를 사는 게 낫기는 하죠. 제가 말했던 부분이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확 업그레이드를 할 만한 게 있을까 싶습니다. 내부의 디스플레이 자체 강성 증가? 펜을 썼을 때도 조금 더 이제 유리로 지금 들어간 부분의 그 뭐 소재 개선이라든지 뭐 아무튼 기술 개선으로 펜을 썼을 때 그 질감 자체를 딱딱한 유리 마냥 낼 수 있는 그런 거? 언제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는 아무튼 그래요. 제가 개선이랄 건 크게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방수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하고, 뭐 먼지나 그런 거는 힌지의 물리적인 부분 때문에 어떻게 개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까지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폴드 4 언박싱이었고요. 저는 윤쟁이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이걸 좀 락킹 기능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 만졌을 때 셀피 모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셀피 스틱 같은 데 물려서 촬영하는 건 사실상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이렇게 돌려가지고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터치가 계속 먹으면은 화각이 바뀐다든지 계속 뭐 눌려서 뭐 촬영이 끊긴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